신메뉴가? 더운 여름날 부천 카센터 골목을 다시 찾았어요. 샌드위치 영상을 올린 지도 벌써 두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샌드위치 완이 엄청 실하죠? 토마토도 넉넉하고 안에 햄도 정말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정말 신선한 샌드위치였는데 오늘 다시 찾은 건 새 메뉴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에 달려왔습니다. 이전처럼 웨이팅은 없었지만 포장으로 연일 매진이 된다고 하네요. 존 사밀리입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아담하지만 세련되고 깔끔한 내부예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타임오더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를 살펴봤는데요. 배 대표님의 고미야미 옆에 새 메뉴가 생겼습니다. 전 고미야미와 신메뉴 야미야미를 주문했어요. 바로 어제 출시되었는데 이 외에도 더위에 관리가 어려운 연어 대신 참치콘 샌드위치도 새로 있었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이 푸르고 푸른 조합은 뭐죠? 일단 고미야미부터 먹어볼게요. 방송에서 보던 대로 햄이 진짜 많아요. 구성은 아주 간단한데 양 끝에 치즈와 소스가 발라져 있고 어마어마한 햄, 어떤 맛일까요? 거의 매일 들여온다는 빵, 백 대표님께서도 빵의 신선함을 칭찬하셨는데 정말 부드럽고 상태가 좋다는 게 느껴졌어요. 먹어봤는데 약간 짜긴 했지만 걱정만큼 짜진 않았고 햄의 풍미가 진하게 느껴져 맛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야채만 수북이 들어있어요. 많은 분들이 야미만을 원하셔서 이렇게 출시하셨다고 합니다. 가득한 로메인과 소스, 양쪽으로 들어간 치즈까지 솔직히 보기엔 이게 맛있을까 싶었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기대 안 했는데 양쪽 이 치즈의 풍미와 달달한 소스가 잘 어울리는데요. 가득한 로메인이 씹히는 맛을 굉장히 플래시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고미야 먹어도 좋지만 야미로도 훌륭했어요. 샌드위치를 먹고 나왔습니다. 고미야미와 야미야미, 가득한 햄과 로메인의 즐거운 식감이 이름처럼 재밌고 한 번쯤 먹어볼만 했고요. 야미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이 없고 건강한 느낌으로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방송 후에도 여전히 신선한 식재료 관리와 아늑한 매장 인테리어가 인상적입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